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자, 강원도에 왔습니다. 강원도 속초에 있는 대포항 주변입니다. 여기는 대포항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저쪽이 대포항 쪽이고요. 라마다 속초 호텔이 보이고 있어요. 인근에 있는 포구로 왔습니다. 고깃배들도 보이죠? 고깃배들도 보이고 낚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낚시하는 분들. 자, 저쪽에 낚시하는 분들 보이죠? 이쪽에도 낚시하는 분들이 보이고요. 자, 저 밑에 고깃배 옆에 낚시하는 분들도 보이고요. 그 뜨거운 해역은 어느 정도 산 그림자로 가려진 시간. 저녁 지금 6시 반이 넘은 시간인가요? 저쪽 산 쪽에는 롯데 리조트라고 써있네요. 롯데 리조트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쪽입니다. 바닷가에서 낚시하는 분들. 자, 저쪽에는 방파제에서 낚시하는 분도 보이고요. 에디도 낚시 도구를 준비는 해왔는데 아직 낚시는 시작을 하지 않고요. 이쪽 주변을 드라이브 하면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쪽 대포항 쪽을 왔다가 내내 비 오고 바람 불고 해가지고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긴 장마가 끝나고 날씨가 이제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는데 이번에는 날짜 선정을 잘한 것 같습니다. 바다 냄새. 좋습니다. 이쪽으로 여행을 온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자를 얻었답니다. 빌린 게 아니고 얻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자를 또 써보게 되네요. 체형이 넓은 모자. 자, 코로나 여파인지 사람들이 많진 않네요. 마스크.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따로 주변 2m 이내에 사람이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좀 편하게 숨을 쉬어보고 있어요. 마스크 착용 안 하고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대포항 주변입니다. 대포항. 강원도 속초의 대포항 주변. 대포항에는 주차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돈 받고. 그래서 돈 안 받고 그러는 인근의 작은 주차장 쪽으로 왔습니다. 선상에서 갖다 본 화로 해마 50억 보험 가입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잠시 멈추고요.